고독사 안 하려면 꼰대 남편도 참아내야 한다. 우와, 대박 사건.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특히나 그 가수 생활을 하는 연예인이 좋은 집안에 시집간다는 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집에서 들고 나서는데 들썩들썩해요, 막. 안 된다고. 아, 600년이나 된 전통 있는 집안에 뭐 가수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그걸 다 누가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야단을 하는데 뭐 어떻게 굽히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집에서는 또 우리 집대로 양집에서 쌍으로 야단을 하는데 저하고 저희 남편이 세중간에서 깨어가지고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결론이 안 나요. 그런데 저희 남편 그때 호리호리하고 삐쩍 말랐었는데 이 사람이 당차게 어른들한테 찾아가서 저희 둘이는 결혼을 할 테니까 어르신들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고 저희 둘이 하겠습니다. 우와. 멋있다. 저는 저희 남편이 그러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당차게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처음 우러러봤어요. 아, 이런 남자구나. 믿고 살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믿고 살려도 되겠구나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하고 조금만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이삿짐이 올 거 아니에요? 저희 남편 짐이 들어오는데 바리바리 들어와요.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나중에 들어오는데 이런 그 비닐로 이런 된 상자 같은 건데 양말 꾸러미가 셋이나 트렁크 세 트렁크가 들어오고 저는 제 옷이 많은데 어디다 갖다 둘 데도 없을 정도로 참 이상하다. 저게 왜 저렇게 필요할까? 그러는데 어느 날 마침 사건 터졌어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같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안 나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감색 양말에 빨간 무늬가 있는 양말이 있는데 그 양말이 없고 그걸 못 찾죠. 그걸 오늘 꼭 신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없다고. 그걸 찾아야 된다는데 그 양말 꾸러미를 다 뒤집어 엎고 해도 안 보여 여기에. 그래서 나중에 가서 사올 테니까 비슷한 거 신고 나가시라고 했는데 아니래 찾아야 된대. 근데 저는 지금 방송이 있으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럼 나 먼저 나가겠다고. 그리고 이제 저는 나가서 방송하고 그러니까 까맣게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니까 남편이 그냥 있는데 이만큼이 아직도 수부득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양말 때문에 출근을 안 했대요. 어머나! 대박! 그래서 진짜 양말 때문에 안 했냐더니 양말 때문에 안 했대. 내가 그거 똑같은 거를 열 켤레 사다 줄 테니까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아니래. 그걸 찾아야 된대. 그때 내 생각으로는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하는 마음이 이렇게 스쳐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은 우리 서로 일하기 참 같이 살기 힘들겠다.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래도 뭐든지 물건은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러면서 군시렁군시렁 돼서 그냥 넘어가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건은 이제 그때는 집이 조그마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 기저귀가 이렇게 이렇게 전기적이 면 긴 천으로 된 기저귀. 네, 맞아요. 그거니까 겨울에 말릴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로에다 줄을 매가지고 이렇게들 다 말려놨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아니 왜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집안이 어수선하고 이렇게 정리정돈이 안 됐느냐고 막 화를 내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혼자만의 애가 아니잖아요. 둘이 같이 낳은 아들인데 그럼 나는 이게 좋겠느냐고 그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집에서 이래도 되겠느냐고 나도 우리 집 이렇게 안 살았다고 그러면은 이걸 누가 하겠느냐고 뭐 대똑같이 제가 화를 냈는데 자기는 자기 방에 들어가고 난 내 방에 들어갔는데 전 그때도 이제 아 이거 정말 큰 사건인데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이러고 이제 쫑얼쫑얼거리고 있는데 씩 문을 열더니 과일 안 먹어? 그래요. 과일 안 먹어요 나 그랬더니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아이 그래도 좀 정리정돈이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리정돈 하려고 그러면은 매일 하라고 나는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이랬더니
나중에는 뭐 그냥 우물쩍 넘어가면서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커피 한 잔 먹자고 뭐 이래가면서 눈을 치는데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뭐 아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해 이게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씩 넘어가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다음에 큰 집으로 이사 가면은 좀 정리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합의를 봤어요. 아빠같이 까다로운 남성인데 저를 참고 지금까지 살아준 거. 또 저는 그 까다로운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지금까지 묵묵히 같이 산 거. 그래서 나도 애썼지만 남편이 더 많이 애를 쓴 것 같아서 오늘 이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그동안 지은 죄를 다 사해 감아줄 수 있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예. 아니 이게 저도 그 우리 이종훈 선생님 화면 보고 이러면서 나이 들면은 싸우는 건데도 기운이 뻗치지 않아서 덜 싸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화면에서 불이 몇 번이 나오는 걸 보고 안 맞춰지는 거는 끝까지 안 맞춰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황혼 때까지 안 맞으면 그 배우자랑은 안 사는 게 낫겠다라는 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담이 마담님은 나는 그냥 이렇게까지 안 맞았으면 이제는 끝낼 때다. 그쵸, 이제 제가 뒤끝이 많다 보니까 참다 참다가 아니면은 그냥 헤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참는 거의 부작용이 한 방에 나타나는 거군요. 네, 만약에 헤어지고 싶은데 황혼이 될 때까지 참았다라는 거는 저는 그 헤어지는 것보다 더 큰 같이 살아야 되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돈이 되었든 간에 아니면 자식이 되었든 간에 근데 만약에 그런 이유가 사라졌다면 굳이 내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계속 참아가면서 맞춰가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미운정이 들어서 그 정 때문이라도 살겠다. 그런 이유가 생겼다. 그러면 살겠어요. 그런데 굳이 이미 황혼 이혼도 늦지 않았다. 그냥 남은 인생은 좀 더 편하게 살겠다. 나 혼자라도. 그렇죠. 저는 늦지 않았어요.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나이도 저도 이제 60이 되다 보니까 진작에 이혼했으면 진작 해야 된다. 막 팔팔할 때? 그러니까 왜 내가 그때 그러니까 막 이혼. 그러니까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좀 어린애 같아서 뭐 하면 이혼하자고? 이혼하자고? 뭐 조금만 투닥거리면 그래서 이혼하자고? 이런 소리를 잘해서 내가 정말 여기 끝까지 한번 올라와서 그러니까 이혼 저기 서류 가져오라니까! 이러고 제가 소리를 진짜 극하게 한번 질른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소리를 꼬리 확 내리고 한 번도 그런 소리 입밖에 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병 들어가는 나이밖에 없을 텐데 서로 등 긁어주고 이제 옆에 약도 챙겨주고 같이 요리도 하고 하는 나이가 이제 점점 그럴 부부가 붙어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시간에 굳이 그렇게 헤어져야 할 필요가 있느냐. 타이밍 놓치면 그냥 참아야 된다. 아,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타이밍을, 타이밍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 법원에를 여러 번 갔어요. 아까 여러 번이요? 다섯 번 갔다. 예. 진짜? 근데, 다섯 번 다녀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가 이제 그 다툼 별건 또 아니지만 사실 집사람 말대로 별거 아닌가 가지고 이제 다투지만은 탁 해가지고 이혼해! 그래. 네. 그렇다! 둘이 다 같이 갔어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 같이 오케이. 내리면 되는데, 네. 둘이 다 같이 해서 가. 가서 이제 다섯 번을 갔지만은 실질적으로 이혼 판결 받은 건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다 세 번은 집사람이 저한테 다시 이제 그냥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으로 가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해. 그러려니 하고 좀 살면 네.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욱하는 성격 때문에 참 예. 네. 그래서 참고들 사시긴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말로라도 한번 풀어보시라고 동팀에서 코너를 저희가 만들었죠. 네. 아 이럴 때 황혼 이혼하고 싶다. 네. 말로라도 한번 풀어보시죠. 풀려요. 예.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랭킹으로 저희가 한번 볼게요. 네. 자 나 이럴 때 황혼 이혼하고 싶다. 과거 배우자한테 받았던 상처가 문득 생각이 날 때. 그래, 잊혀지지 않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괴물 같았던 순간들, 뭐 짜증났던 순간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가면 안 들어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기를 놓을 때 그 통증이 와가지고
한 12시쯤 전화했거든요. 나 이제 배 아프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밤 12시? 아니 낮에. 낮 12시? 그 우리 남편 아시잖아요. 네. 어떤 생활을 했는지. 밤에 10시에 들어왔어. 와, 낮에 12시 전화했는데. 왜냐면 그 당시 그러니까, 친구 치다 보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게 지금 이게 아내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또 나쁜 나라 돼. 미워할 거야! 당근치다. 그래가지고 10시에 왔어요. 싫어한다면서. 자기가 나를 딱 보니까 내가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애기 낳잖아. 얼마나? 네.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 임신했을 때라든지 그 애기 출산할 때 그런 마음의 상처 같은 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네에서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손잡고 또 이렇게 애기 가져가지고 가는 모습 보면 너무 이뻐 보이고, 아이고야. 어쩌면 조금만 잘하지. 그럼 난 젊었을 때 그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새록새록. 이게 내가 아마 눈 감기 전까지는 안 없어질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잘해야 돼. 정승희 마당님.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남자편 들으라고 하지 마. 저는 저도 60이잖아요. 첫애 놀 때는 정말 옆에서 다 했어요. 둘째 때는 내가 레지던트 파견 받아서 멀리 가 있어갖고 우리 엄마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도리는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 젊은 애들 애 데리고 가는 걸 보고 있으면 와이프는 아 그때 내 남편이 참 잘해줬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해요. 잘 안 했나 보죠. 잘 했잖아요. 배 아플 때 내가 직접 다 했으니까. 다 했단 말이에요. 저는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대목에 나쁜 사람이죠. 당구 치느라고 애 아픈 산통인데 안 왔으니까. 그거는 내가 기억하는 건 좋은데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한 게 있고 그러면 또 선생님이 잘못하기만 했겠냐고 잘한 일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여직 살고 있지. 그러니까 왜 잘못한 것만 헤집어갖고 남자들 지금 이거 그거 이야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이혼까지는 아니지. 한 번씩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 한잔 먹으면서 꾹꾹 찌를 얘기지. 가는 거지. 네. 여자분들은 너무 남자가 이만큼 잘못한 걸 기억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기억을 못해. 잘못한 거 다 잊어줬는데. 그래 우리 다 있잖아 그지. 솔직히 남자들은 다 잊어버려. 생각해봐봐요. 남자들은 생각이 안 나요. 이거 생각이 안 나. 그래요. 생각이 안 나. 남자들 생각이 안 나. 남자들이 가해자한테 생각을 낼 게 있나? 이거 봐라. 남자들이 가해자한테 생각을 낼 게 있나? 이거 봐라. 피해도 많아요. 왜 없어? 피해 많아. 피해가 많은데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렇지. 난 정말 김병호 선생님 영원한 팬이야. 김병호 선생님 앞으로 병원이 더 문전성시를 이룰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들의. 받으시오. 남편 꼴고 막. 아니 저 생각 안 나. 다음은요? 자, 나이 들수록 본인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만 행동할 때. 그렇게 될 때가 뭐 남녀 둘 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집사람이 저래요. 에?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아이 그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집사람이 저래요. 에? 아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아이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아침에 밥할 때 반찬 가질 수가 확실히 줄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침밥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유세를 안 했어요. 당연히 해줬어. 요즘은 밥 한 그릇 해주는데 너무 유세가 많아. 그러니까 요즘에 아침밥 이렇게 얻어먹는 남자 있는 줄 알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들으면서 밥을 먹는데 저는 뭐 꿋꿋하게 맛있게 먹어요. 그렇긴 하지만 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내 일의 양은 점점 많아지는데 불만의 양은 점점 많아져. 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본인만 바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들어보면 일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잘해요.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불만이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선생님처럼 하는데 어떻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아, 집사람이 늙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젊어서 자기가 이해하시다. 활동을 마음대로 할 때는 그게 불만이 아니었는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비하면 같은 동갑인데 조금 노화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보기 싫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나는 그걸 하는 게 그 일을 그대로 하는데 아무런 체력적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집사람은 그게 체력적인 부담이 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래서 저러는구나라고 이해는 하는데 이기적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그건 또 그렇게 막 서운하고 화날 일은 아니에요. 또 이해 모드. 이해 모드는 설거지 이런 거 되게 잘해요. 뭐 이 집안일 돌아주고 이렇게 잘해, 빨래도 몸이라는 건 다 얘기 잘하는데
아내 마음에 대한 건 하나도 몰라. 그거는 설명서가 없어. 정답인 것만 버튼이 없어. 감정이 없지, 감정이. 아무리 좋아진 거 알겠어. 감정이 없어, 감정이. 이게 집사람이 저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 나이 들수록은 모르겠는데 본인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갈수록? 행동을 해왔거든요, 제가. 근데 신기하게 요즘 들어서 와이프가 본인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 하더라고. 그렇지. 그때가 그 여자들이 왜 갱년기와 함께.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안 받아주면 우리는 이제 저 위까지 가는 거야. 황혼 이혼까지. 그러니까 내가 나 황혼 이혼이라는 게 너무 듣기도 싫고 말 입에 달고도 싶지 않은데 와이프가 본인밖에 모르면서 이기적으로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내가 받아주지 못하면 와이프가 저걸 하자 그럴 것 같아서 그렇지. 나는 받아주기로 했어. 그럼 잘한다. 아니 어쩔 수가 없어. 아니 오늘 방송 중에 몇 번을 결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받아주기 어렵나 보다. 기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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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지 말고. 기꺼이. 나 기꺼이란 말 되게 나쁜 말 같은데. 내가 널 위해서 기꺼이 해줄게 그러면 안 좋은 말 아니에요? 감사히 좋게 해준다는 거지 기꺼이. 그래? 그냥 그럼 내가 기꺼이 해줄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구나. 너무 많이 기다리고 싶은데. 박신규 씨가처럼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60년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난 해줘야 된다고 봐. 그렇지. 그 여태까지 이렇게 와이프가 그럼. 나한테 해줬으면 나도 해줘야 이 가정의 행복이 있는. 그렇지. 평화로. 어떻게 해준다고? 기꺼이. 그렇지. 다음. 네. 배우자로부터 해방되고 싶을 때. 야, 이건 진짜 많지 않아요? 그냥 뭔가 이렇게 다 싫은 거 있잖아. 막 진짜 막. 나는 궁금해. 김영우 쌤은 이럴 때 없어요? 뭐? 배우자로부터 때. 해방되고 싶을 때. 난 젊었을 땐 저랬었어요. 젊었을 때. 젊었을 때가 언제예요? 저가 예전에 전 좋은 남편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뭐 늦게 들어가고 일 벌리고. 네, 일 벌리고 새벽에 나가고 밤 12시에 들어오고 뭐 이랬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제가 오래간만에 오니까 싸우자는 거고 집에만 들어가면 싸우자는 이건 괴로워가지고 정말로 나를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이랬었어요 저 젊었을 때 사실 90년대 중반까지 예, 그랬었어요 철등이 얼마 안 되네 형님도 철등은 이제 아침마당 나가면서 그렇지. 거기서 좀 하고 그러다가 방송하시면서 방송하면서 예, 그러면서 예, 부부 상담하면서 철들었지 대박 예, 저는 저는 우리 집사람을 젊었을 때 고생시켰기 때문에 네. 나는 우리 집사람을 지금 고생 하나도 시키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하도 고생시켜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네. 저는 저런 생각이 단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아, 해방되고 싶은 생각이? 저는 끝나면 집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와이프는 해방, 해방되고 싶어요. 저는 해방이 아니라 집에 들어온 게 회방이야, 회방. 저도 항상 같이 있고 싶다고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아, 혼자 못 견디시잖아요. 뭐라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안 하고 싶다는 거지. 너무 당신이니까. 하고 싶은 것 좀 해. 나도 내 시간을 갖고 싶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주제는 와이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황혼 이혼은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혼자 시간을 갖고 싶은 때가 내가? 많아요. 누가요? 저요. 아. 왜냐하면은 어디서 전화 오면은 꼭 뛰어들어. 전화. 그 아무 여자도 아닌데. 저랑 아니, 통화해 느낌. 아 맞다 뭐, 지난번 무슨, 영상에서 무슨, 맞아. 뭐 그냥 참견을 해요. 그러니까 열받죠. 아, 그거 너무 웃긴데요. 무슨 둘이 대화를 하다가도 이제 그 아닌 얘기를 내가 생각하는 얘기를 아닌 얘기로 이제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말을 잘라가지고 그러다 보면 논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땐 그냥 아우 이제 나가.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네. 근데 왜 갑자기 계속 혼인신고 계속 하자고 고집하세요? 그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지금, 예. 이제 나이도 이제 될 만큼 됐으니까. 애들 뭐, 그,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가 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운정이 그건데요. 아무리 아내하고 안 좋은 게 있더라도 아내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네. 그럼 나도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그런데 마침 우리 영상에만 안 찍혔을 뿐이고. 예.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